안녕하세요. 저는 탱커펀드 주식회사의 대표 이면서입니다. 저희 회사는 데이터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를 연구하고 사업화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현재 금융기관에 부동산 심사 자동화 서비스, 여신 심사 자동화 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탱커펀드 주식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총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창사 초기부터 북미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접하고서 부동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시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북미에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 성공적인 기업들이 부동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시켜서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국내에는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북미의 사례를 벤치마크하고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사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팀을 따로 꾸려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데이터 수집 방법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저희가 이 공식을 잡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공 데이터 영역 그리고 민간 데이터 영역으로 나눠 놓고 그리고 각 데이터 영역에서도 저희가 구매해야 되는 데이터 그리고 구매하지 않고도 모아야 되는 데이터를 분류를 해서 각 팀마다 담당자를 배치를 해서 데이터 수집을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가장 뛰어난 강점은 아무래도 탄탄한 개발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약 16명 정도의 개발진들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데요. 모두가 부동산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서비스를 개발한 경험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 서비스들을 아주 잘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데이터 분야에서 끈끈한 팀워크를 가지고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팀이 거의 국내에서는 손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탱커라는 기존의 P2P 담보대출 서비스는 이미 신규 취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타겟을 설명드리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집집이라는 서비스는 저희 인공지능 AI 거래 예상가 산정 엔진을 가지고서 시중에 있는 저렴한 매물들을 찾는 그런 부동산 탐색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주거용 부동산을 서울시에 한정해서 탐색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를 저희가 AI를 활용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고 집을 찾는 좋은 주거용 부동산을 찾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리츠는 여신심사 즉 부동산 금융,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라면 누구나 다 필요한 부동산 심사 기능을 갖추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들을 저희가 각 소스로부터 추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B2B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AI에 기반해서 부동산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집집, 블리츠, 이 두 서비스 둘 다 대안을 찾을 수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안정화시키고 시장에서 더더욱 편익을 드릴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으니 꼭 한번 만나보시고요. 이 서비스들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업체들도 시장에 없으니까 저희의 서비스를 한번 만나보시면 신세계가 열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 중기적인 목표로는 일단 중개와 관련된 서비스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저희가 지금까지 B2B 영역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냈다면 이렇게 저희의 원천 기술이 다른 일반 소비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B2C 서비스가 확장이 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탱커펀드는 모두를 위한 부동산 더 나은 사회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술, 전산 기술에 기반해서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부동산 중개가 됐던 부동산 금융이 됐던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는 최대한 많은 소비자들이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영속적인 기반을 갖춘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데이터 스타즈는 말 그대로 저희에게 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탱커펀드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보자면 이 데이터 스타즈라는 기회를 만나서 정말 정말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데이터 스타즈라는 이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여러 가지 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보다도 기회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스타즈만의 이 차별점은 다양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 데이터 스타즈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투자면 투자, 그리고 법률이면 법률, 다른 데이터와 관련된 프로그램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의 내부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까지 되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셔서 이 다양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다른 프로그램들과 확실히 차별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타즈에서 저희가 집집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성공적으로 출시를 해서 지금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B2B 분야에서는 저희가 은행에 꼭 공급을 해야겠다고 목표를 정했었는데 결국 시중은행에 국내 최초로 심사 자동화 서비스가 공급이 되면서 이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데이터 스타즈를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후배 기업들에겐 이 프로그램에 꼭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 사업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참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원래 하고 있던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참여하실수록 분명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꼭 적극적으로 열의 있게 참여하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상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고 제가 원래 다른 기업들 발표에 그렇게 잘 집중하지는 못하는 편인데 이번 데이터 스타즈는 계속 앉아있으면서 다른 기업들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너무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수상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저희한테 상을 주셔서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상을 받게 되니까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쟁쟁한 기업들 사이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이수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워낙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주시는 것들 성실하게 참여를 하고 저희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성과낼 수 있는 것들은 꼬박꼬박 이제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성실함이 아무래도 수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상 기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사실 이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면서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법률적인 분쟁 소지도 생기고 그리고 저희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획득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데이터를 확장성 있게 보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데이터 스타즈의 특징인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부동산 분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가장 가치 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B2B 영역에서 부동산 금융에 집중되어 있었던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넓은 시장, 저희가 바로 다음 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중개 시장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 스타즈와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데이터의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 탐험하면서 저희의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